안녕하세요. 어제 가지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바닥이 이렇습니다. 가지치기 한 녀석들은 이 무늬꽃 댕강이랑 로즈마레도 했고요. 겹삼리코카도 이렇게 마른 줄기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티트리도 지금 아픈 느낌인데 끈을 좀 잘라줘봤고요. 원래 이 부분을 가지치기 하고, 근데 찐내는 좀 소심하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입세이지는 좀 과감하게 했어요. 굉장히 빽빽해서 또 어딘가 이동하다가 가지를 꺾을 만한 모양새였는데 좀 숨이 트일 수 있게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저는 오늘 수리 9근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구근들이랑 구근에서 번식한 새끼 구근들을 수확을 했고요. 다시 수확한 애들이 제가 지금 하단에 심어 놓고 있긴 한데 잘 피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과에도 미련이 있나 봐요. 네. 결과보다는 얘네가 얼마쯤 지난 다시 필수 있는지 그런 거 보고 싶어서 보관을 해두려고요. 사실 번거로운 일이라 다시 사서 심으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많은 까는 거랑 느낌이 없어. 1.2리터 정도에 1ml 정도를 희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씩만 담궈놓을게요. 5분이 지났고요. 이거를 체에 걸러서 양파망에 보관을 할게요. 그리고 뿌리 새 줄기가 다 자랐더라고요. 1인치 넘게 자라서 또 어떤 녀석은 너무 뿌리가 길게 자라서 미룰 수가 없어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래요. 적응할지 지켜볼게요. 이렇게 무지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실내에 있는 식물들을 모두 베란다로 옮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서 물줄 식물들을 보려고 잎이 마르고 가지치기 해줘야 하는 식물들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디안텀 보살이는 초반부터 있던 이런 새잎 줄기가
조금씩 잎들이 커지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도 해줄기 모두 가지치기를 해줬고요. 벵갈고무 나무랑 치자도 가지치기를 하고 옆에서 곁순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가지치기를 잘 해준 게 맞는지 두고 볼게요. 여러분, 오늘 비 소식이 있대요. 근데 바질이 싹이 났어요. 혹시 바질이 발화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녀석들은 아직 잠잠합니다. 그리고 병솔나무는 꽃잎을 떼주고 나니까 이렇게 가지 끝마다 부드러운 새잎을 모아서 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고요. 아침에 작업실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 막차를 놓쳐서 작업실에서 야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아침에 화단 풍경도 볼 수가 있네요. 아침엔 빛이 여기서 들어오는군요. 여기 달맞이 꽃이 어제는 주변에 초록색 꽃이 피지 않은 초록색이랑 비슷한 상태였는데 초록색 꽃받침을 열고서 꽃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꽃들은 이렇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긴 왔나봐요. 빗물에 섞인 흙이 이렇게 잎에 달라붙었네요. 벌레가 있네요. 얘는 습기 약해서 장마 때 다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궁화는 이렇게 잎을 키웠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라벤더, 아미초, 바질은 어제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만에 모두 개화를 했어요. 예쁘죠? 집에 오니까 해가 다 졌네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했고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가 새로운 줄기를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금꽃잎 아랄리아가 꽤 작은 잎들이었는데 이렇게 아래 잎을 덮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이렇게 세 가지에서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실은 잘 안 열린다고 했는데 괜히 기대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